내린내면 마음에 약들지한지 사랑해보고죠. 생각 고맙습니다. 채팅이 더러운데 믿도 한. 어 그렇지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곤약 털기 두 과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방송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증오 막 분열 조장? 증오 조장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쌓여왔던 걸 푸는 날이야. 쌓여왔던 걸 그동안 쌓여있고 나도 방송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보이는 닉네임들이 있어. 이거는 건빵 쳐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건빵 새끼들 쳐내. 저 새끼들 도움이 1도 안 돼 이러면서 하는 거 진짜 그게 갈라치기고, 평소에 방송을 자주 보는데 팬닉 중에서도 채팅을 개같이 하고 짐승처럼 하는 새끼들, 근데 거기다 닉네임까지 이제 그런 애들 딱 봐도 그냥 뭔가 좀 음기가 흐르고 부정을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그런 애들인 것 같잖아. 음침하고 그런 애들 이제 갖다가 저기를 하는 거지. DJ가 악인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잘 가. 형 날 정도면 야호. 박정우 실장이네. 그래, 한번 블랙 당한 애들은 계속 그렇게 되더라.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건들고 자기 여기서도 내가 이 BJ한테 지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그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기저에 깔려 있어. 약간 내가 보는 방송 이 새끼는 광대일 뿐이고, 이 새끼는 그냥 내 심심풀이 땅콩이고, 약간 내 그 좀 유희거리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나도 열심히 방송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래서 블랙을 풀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쟤는, 저런 애들은 아까 10초딩이나 박종무 실장이나 같이 좀 이렇게 같은 부류야 보면은. 그래서 애초에 좀 내가 하는 말 자체를 같은 부류야. 딱 봐도 처음에 10초딩 같은 경우 이제 언급하면서 하지마 하지마 이러니까 너 막 뭐라고 하니까는 알겠어요 형 죄송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아 씨발 해봐 그래 개새끼야 나도 이제 너한테 휘둘리고 싶지가 않아 이 지랄하잖아. 박정무 실장도 마찬가지야. 쟤네들 다 블랙 됐던 애들이고 안 바뀐다니까. 애초에 나를 그냥 무시한 상태에서. 윤태군 요즘 많이 힘들지? 나중에 미스테리 가서. 제 닉네임은 괜찮아요 형님? 우리 영화 괴롭히지 마. 애초에 저 박정무 실장 같은 애들은 좀 그런 게 크지. 애초에 좀 무시하는 게 크지. 미안해도 임시비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지?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블랙하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는 애들만 할 거라서 풀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지들은 매번 시달리게 해놓고 지들 개인 언급하고 그 잠깐 건드리면 기분 상한다고 개주라를 함. 그래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 또. 응? 나는 형 노래 부를 때도 발골이 치는 애들 다 싸잡아서 방패하고 싶더라. 아 그 정도까지는? 그거는 뭐 너무 소녀 마인드고 너무 그건 소녀 감성이고 그건 에바지. 네. 잘생긴 영화 추석 때 방송할 거야? 추석 때 뭐 할 거야? 사랑해 보고 줘.
박정무 실장은 진짜 악질이긴 하지 사람이 아니지. 어. 그러면 내가 꾸역꾸역 형 방송을 보는 게 신기해. 아 우리 익산 01이 100개. 아 그거 무산됐어. 안 그래도 그 친구 있나? 그 저 뭐 무슨 광? 뷰랄 뷰를 뭐 뭔? 뷰활 홀수강. 빙활 홀수 광우 걔랑 얘기를 했었는데 걔가 봤던 매물 자체가 내가 오늘 물어봤었거든. 걔가 봤던 바튬의 매물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일 같이 바이크 보러 갈 전문가한테 그 매물을 미리 좀 보여줬어. 근데 그거를 보고 걔가 얘기를 한 거야. 어 형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키로수도 너무 많이 나왔고 이거 딱 이쯤에서 판 거 보니까 이 키로수 때에서 분명히 한번 크게 돈 나갈 일들이 생긴다. 바이크도 타다 보면 갈아야 될 게 되게 많거든 자동차처럼. 그래서 그냥 오일 가는 수준이 아니라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봤던 매물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매물이 아니었던 거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럼 바로 안 사줄게. 악마우 처리도 가라. 어 나 너도 싫어 솔직히. 어 너도 가면 안 되냐? 어 가도만 할게 진짜. 그냥 가라. 아 나 좀 귀찮아. 어? 그래 오늘 좀 사회 부적응자 새끼들 다 내보내는 걸로 하자. 어떡할래? 갈래 아니면은 전자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우리 트릉이가 또 100개. 우리 트릉이 너무 고맙고. 필사적이네 커영도 키우키우. 그니까 눈치 없는 새끼들이 왜 이래. 아니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쟤는 약간 좀 주의력 결핍 장애?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줘 형 없으면 나 좀 사랑해 보고 줘.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다. 아니 그게 아니지. 바뀌려면 충분히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박정무 실장처럼 아예 그냥 뿌리 자체가 악의 근본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너무 관종이야. 그런 애들은 내가 이제 일주일에 일요일은 항상 이런 그 소통 위주의 방송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방송의 어떤 기강을 좀 잡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할 때 컨텐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대외적인 어떤 그냥 분위기만 신경 쓰고 가왔기 때문에. 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떼기니 고맙습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계속 남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저 채팅창에서 계속 설치는 게 방송 분위기가 이제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네들의 성향대로 채팅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확실히 3월 4월 달에 비해서 지금 채팅창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어. 난 어제 좀 걱정했었거든. 나 기분 좋겠다고 막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얘기 다 했는데 그게 또 다르게 또 변질돼서 내가 되려 이상한 놈이 돼 있고 다 나 무슨 누구랑 갔어 이러면 막 때려 죽일 놈이 돼 있고 그럴까봐.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할 때는 그래도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만들기 위해서 계속 쳐내야지. 안 될 애들은
박정문 실장 같은 애들은 블랙 당하고 나한테 뭔 얘기를 들어도 계속 내 방송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분리불안 장애 같은 거야. 어. 뭔가 소통할 대상은 필요한데 그게 나밖에 없는 거지. 진짜 사람이 싫다 그러고 막 개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번 진짜 막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그랬는데도 결국은 또 이럴 때 어그로 끌어가지고 또 블랙 처당하는 거 보면은 안 변해 사람. 외지 감자가 또 157개 나이도 너무 고맙네. 박정모 금발은 실제로 가놓고 뭐 때문에 흑화한 거냐 키우기. 그런 척 하는 거지. 병신 학다리 새끼가. 호영 진짜 매번 똑같은 상황 반복하지 말고 졸업 당한 애들 진짜 풀어주지 말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 그래. 멸치 어조비 새끼야. 박정모 실장. 병신 새끼하게. 형 원하는 곳에 취업했어. 백수. 아이고 아무코트 100개 너무 고맙다. 어. 뭔 칼을 맞아. 칼들 용기도 없는 병신인데 방구석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새끼인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박정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요일마다 사회학 반사회적 쓰레기들 다 전해줘. 기웃기웃. 어어. 인정 인정. 정말이 맞지. 사랑해보고 줘. 형 오늘은 컨디션 좋아?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전장한 때문에 또 까먹었네. 아, 호철이. 아 그래 그 저 호철이도 가라. 너도 그만 보자. 애들이 싫어한다 너를. 나도 네가 그리 좋지도 않고. 어. 전마 불내겨라. 어. 가 빨리. 어. 봐줄게. 봐주도록 할게. 위원장품. 그렇지. 응. 잘했어. 됐다. 이제 좀 정돈이 된 것 같다. 아무튼 그 저 일주일에 이렇게 아예 그냥 정말 뭐 콘텐츠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좀 소통하는 시간 위주로 가는 게 약간 좀 방송의 중 좀 어느 정도 그 중립을 시키기 위해서 어 정립 중립이 아니라 어 재정비한다는 느낌으로 정립을 좀 이렇게 일요일 날 좀 시켜놓고. 앞으로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고 또 수요일 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방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채팅창은 정리가 좀 필요했어. 항상 어, 너무 방치시켜놨기 때문에 매니저가 있어도 불편한 상황들이 항상 나왔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난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야. 뭐 내 편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뭐 내가 비난받아야 될 때 비난받아야 되는 게 맞고 또 팬으로서 또 그냥 비판해야 될 부분들은 또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고. 다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잡칠 필요는 없지.
공공장소라고 분명 얘기를 했잖아. 채팅창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블랙은 풀 필요가 없어. 100명이 안 돼 있어, 블랙 자체가. 100명이 안 넘어. 100명이 안 넘어. 지금 블랙이 60명도 안 돼. 이런 말 다 한 거 아니야? 이거는 건빵을 건빵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팬들 중에서도 악질들을 좀 쳐내자, 속가내자, 가지치기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형님 저 곡예강에서 매니저 잘 못 볼 것 같은데 곡예 단분 찾아주셔도 돼요. 그래 그래, 준이 고생했다 그동안. 아니 좀 저 뭐야, 이렇게 내가 이런 시간 가지면은 크게 뭐 매니저 할 적은 없을 거야. 준이 고생했고, 조만간 내가 또 이렇게 매니저 하고 싶은 사람 하면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골뱅이 노래하는.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보내주세요. 어차피 제가 자주 보는 닉네임이 보이니까. 그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있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채팅 매니저들을 솔직히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또 얘기하잖아, 손 떠는 아저씨. 내가 돈 주고 쓰는 게 아니니까 되도록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아.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어차피 방송 볼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주고 싶다. 내가 뭐 풍을 많이 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송은 되게 자주 들어오는데, 코트 전마가 방송할 기분을 좀 그래도 이렇게 크게 잡치지 않는 선에서 채팅하는 애들을 좀 저렇게 해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건데, 지금 막 뭐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은 솔직히 사이다가 되게 잘하고 있어갖고, 사이다한테 사실은 좀 이제 그 크지. 그 어저께 그 게스트도 구해주고 사이다가. 전마가 잘해. 아, 사이다한테 저거 좀 줘라. 치킨이요? 기프트코 좀. 주세요 저한테. 그래, 이렇게 먹을 거 정도는 저 해주는 건지 뭐 내가 뭐 월급을 주거나 그럴 순 없어. 채팅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그렇게 들어 돈을 주고 쓰게 된다면 엄청 까다롭게 할 것 같아. 이게 채팅 관리하는 것도 일이 돼버리면 매니저 하는 사람도 불편할걸? 야 블랙 좀 해. 야 쟤 강태 좀 해. 뭐하냐? 방 관리 왜 안 해? 야 그리고 저 그 매크로 줬던 거 그것 좀 저 해라 하면은, 그때 자기가 잠깐 자리 비어있거나 화장실 갔거나 그래버리면, 야 뭐하냐? 뭐하고 있었어? 잠깐 졸았어요. 점점점.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점점점. 헬파티 나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뭔 말인지 알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돈 주고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돈 주고 쓰는 순간부터 사이다 게이 지킬까? 방송 보는 게 어떻게 일이 되면은 힘들지. 어떤 새끼들은 그래, 내 아프리카 자주 보니까 아프리카 모니터링 요원 뽑을 때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일이 되면 힘들어.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좀 그럴 때 방송 볼 수 있는 그 잉여 시간대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거지. 이게 일이 돼봐. 아유 우리 트릉이가 또 200개를 나이도? 응 나이도? 뭐야 왜? 사이다기 치킨 값이래. 아유 아이고
야, 내가 너한테 좀 뭐 좀 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100개 쏘고 그러면 어떡하냐. 안 주셔도 됩니다, 형님. 너한테는 내가 별 불풋은 받고 싶지가 않아, 사이다야. 취미랑 일은 달라. 아무리 좋아도 일이 되면 힘들어. 그럼, 그럼. 잘했다, 잘했어. 진짜 잘했다. 규멀광이야. 형, 나 스쳐나라에 가기로 했어. R6를 왜 가냐. 그거 저 19년식도 프리미엄 존나 붙어갖고 그 완전 그 R6를 왜 가냐. 돈도 있는 놈이 R6 간다길래 아 존나 나 같으면은 R6 안 갈 텐데 스쳐날라에 갈 텐데 그 생각했었거든. 근데 진짜 스쳐날라 가기로 했구나. 기왕 살 때 이중으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 살 때 좋은 걸 사는 게 좋아. 근데 쿼터에서 리터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와 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 어? 천천히 타고 안전하게 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뭘 빨리 뒤지냐. 스쳐날 날이 뭐 괴물도 아니고. 빨리 뒤지라고? 고맙다 우리 빙월광이야. 스쳐날 날 진짜 좋아. 명차야. BM 아니냐? BM 오우나가 돼야지. 신차 내리면 더 좋고. 신차 내려. 신차 내리고 신차 내릴 때 저 형이 촬영 한번 갈게. 아, 또 맨조가 또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너무 고맙고. 안녕하세요, 형님. 맨조 어서 와. 또 300개를 고맙다 우리 빙월강이. 진짜 잘 알아보고. 아, 또 이번에도 중고라고 보내줘. 랄프한테 보내줘. 그 그대로 넘겨서 매물 보여줄게. 랄프한테 보내. 죽어도 신차는 안 내리네. 제일 노래 잘하는 검.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인 트신다고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어? 방송인 트실 거예요? 아니. 그치? 방송에서 남의 매물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 보고 이게 이러네 저쩌네 해버리면 안 돼. 중고나라 같은데 당근 같은 데서 물건 산다 해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올린 걸 갖다가 내가 방송에서 노출하면은 그건 안 돼. 물건 갖다 트집 잡아버리면 그거 자체가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돼. 고등이 오늘 먹방 더 하나요? 아니요. 먹방 안 할 거. 배가 꺼져야 먹방 할 것 같은데. 배가 꺼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오늘 뭐 최소 6시까지 방송하니까 시간 많이 있으니까 시간 인연 시간 많이 있으신 분들은 또 편하게 방송 보시면 되겠네요. 코트 형 이거 너무 코창맨인데. 침착맨님? 침착맨님이랑 나랑 뭔 연관성이 뭐가 있어? 내가 철 들었다고? 뭔 소리야 그게? 경시 같은 새끼야. 아, 침착맨님이 착하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풀 채널 댓글에 코트 꿈이 침착맨 스타일이라는데 리얼임? 리얼이겠냐? 유튜브 쇼츠에는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내가 침착맨님 방송을 뭐 이렇게
보거나 그게 그 훈련하는데 도자기로 빚은 듯한 맑고 찬 듯한 피부의 비결이 뭔가요?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은 근데 난 모든 게 유전인 것 같아. 탈모도 유전, 비만도 유전, 피부도 유전, 인정? 치열도 유전. 다 유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만도 유전이야. 근데 바꿀 순 있지. 비만은 거기에 왜 끼어? 아니 진짜 있어. 그거 그 연구 결과에 나왔어. 부모 둘 중에 부모가 둘 다 뚱뚱하면은 그 자식도 뚱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비만 세포 자체가 자식한테 이렇게 전이가 돼. 그래갖고 비만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지. 우리 엄마 뚱뚱하잖아. 우리 아빠는 안 뚱뚱한데 그 엄마랑 나랑 체형이 비슷비슷해. 우리 엄마도 항상 그 비만과의 싸움을 해야지. 근데 웃긴 건 코드형 비글즈 같이 하는 거지? 가볍게 무시. 300개 고맙습니다. 빨리 봐줘. 현기증 나. 아 그거 저 저기한테 저 넘겼다가 저 해줄게. 알려줄게. 뭘 방송을 방해하는 거야. 188에 82kg 씨발. 야 1200개 쏘면서 이렇게 오늘같이 템포 느리게 약간 이렇게 가는 방송에 소통 위주로 가는 저 이런 방송에 빙올강이 같은 애가 있어야지. 야 너처럼 저 쏘는 애 갔다가 뭐라고 하고. 네가 진짜 풍막 채팅이야. 네가 관심 없는 주제 나왔다고. 디자인이랑 이런 거 좀 봐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날프 지금 잠깐 화장실 갔으니까 오면 제기할게. 너 왜 이렇게 바이크에 진심이냐? 너 왜 이렇게 흥? 너 왜 이렇게 발기했냐? 빙올강아. 알았어. 바튬에 들어가서 봐줄게. 근데 좀 기다려봐. 볼게 임마. 아니 전마 엄청 흥분했네. 무지하게 발기했네. 자기 매물 봐달라는 거야. 이쁜지 안 이쁜지. 근데 나는 과하지 않은 그런 게 좋던데. 데카리 형꺼 BMW 어때? 솔직히 존나 이쁘지. 카톡으로 보내. 아 매체소 매체소. 존나 별로야 하는 애들은 바이크 볼 줄 모르는 애들이니까 가볍게 무시할게. 바이크 볼 줄 아는 사람 내 바이크 보고 다 눈을 못 떼는데. 단색 좋아하는구나. 뭐? 난 단색 좋아해서... 피카츄? 지랄한다. 고맙습니다. 최피디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최피디님이니까 최조 최그 저 그 아저씨 생각난다. 최코디구나. 최피디가 아니라 그분.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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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피카츄. 보고 있어 지금. 아이고 우리 1위 가수 보람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위 가수 보람님 그때 오셨었죠. 이보람인가 그 저 시아 그 그분 좋아한다 그래갖고 기억합니다. 이쁜데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이뻐. 이쁜데 뭐 카본 이런 거 뭐 좋다 이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스쳐날 날은 근데 원래 어차피 디자인은 항상 그거 같아. 사람들 다 다른 거 같아.
난 스천하라는 트리플 색상이 좀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런 거. 에이, 알록달록이라니. 아니 아니야. 화연 너 싫어한다면서? 아유 뭐 소리가 두 개 나오네. 요런 느낌? 아니면 요런 느낌도 좋고. 솔직히 광우 게이가 보여준 게 더 이쁜데 저거 지나다 만 거 가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검은색은 무난하다 이거야. 검은색은 무난해. 용달들도 겁나 좋아하네 키우키우. 무난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멋을 모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색깔이 포인트가 있으면 빨리 질려요. 너한테 누가 발언 건졌니? 네? 어? 아니 대부분이 그렇다. 누가 너한테 발언 건졌어 내가? 왜 말하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까? 무난하냐고 디자인? 난 안 이쁘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래서 내 거 장군아? 내가 나는 라이프도 블랙 지킬 기세네 기웃기웃. 아니 나는 별로야. 매니저 말도 못 하게 하노. 지금 내 바이크도 이전, 그러니까 블랙이라고 하면 나는 유광 블랙은 진짜 블랙이 아니라고 생각해. 블랙의 간지를 내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무광 블랙, 올 블랙으로.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 정도는 가지는 건 나쁘지 않지. 근데 네 건 유광이잖아. 물론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게임페일로 느낌이네. 내 다음 비카츄 노란 동닭 날통 바이크. 누가 웃음소리 내라 그랬지? 카본이라서. 나 그치. 카본 싫어하는 남자 봤냐? 카본은 누구나 좋아하지. 양카들도 카본 하면 환장하지. 카본 싫어하는 남자는 난 본 적이 없다. 카본 좋지. 근데 난 별로. 내가 봤을 때 나는 스천알랄은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 가볍게 무시할게. 자자 저 바이크 얘기 그만하세요. 도랑통닭 에디션. 이거 진짜. 그래 바이크 얘기 그만합시다.
아무튼 최종 물건 정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거 갖다가 내가 물어보고 전달해줄게. 그 너 그거 안 사길 잘했다. 왜냐면은 존나 깠거든 통화하면서. 야 뭐 저딴 걸 맨 저딴 걸 왜 사지? 이러면서 네 안목을 존나 욕했거든 사실은. 디자인을 떠나갖고 사면 안 되는 거였어. 잘했어. 빙월강이 고맙고. 그래서 바로 앉아줄. 아 그래 방제를 좀 바꿉시다. 오늘은 뭐 곤약대인가? 예. 공연 바이크까지 와. 공연만 해도 무서워. 난 조용히 있어야겠단 테레. 아 저걸로 정했어? 500개나 고맙다. 어 물어볼게. 뷰홀강이야? 물어볼게. 얘가 지금 닭잠 줄진 모르겠다.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 개인적으로 이제 전해줄게. 자, 바이크 얘기 그만 이제 여러분들. 고맙다. 빙월강이. 담배 한 대 펴야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뭐 소통을 되게 많이 한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도 좀 심심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죠. 그죠? 예. 네. 게임을 한다든지 갑자기 토큰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내가 하겠습니다. 알아서. 그냥 흐름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흐름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그런 풍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명분 있으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어제 방송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 P 맞다니까 J 아님. 뭐 MBTI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방송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MBTI 검사하는 것도 내가 방송에서 한 건 맞아. 물론 MBTI 검사 자체도 내가 방송에서 한 건 맞긴 한데 굳이 재검사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 그때 진심으로 다 했어. MBTI 재검사를 언제 해. 귀찮아 죽겠네. 방송에서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존나 감 없는 짓거리야. 노잼이야 노잼. 그거 집착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웃기긴 하더라. 그치? 근데 좀 많이 맞더라. 인프피는 그냥 뭔가 이 확실히 INFP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INFP는 이 몸에서부터 육감적으로 느껴 거부감을. 원초적으로 육감적으로 그냥 아예 아니라는 걸 딱 느껴져. INFP랑. MBTI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근데 CFP는 걸러라. 싫은 건 아니거든. 존중하지. 근데 MBTI가 이게 또 풍소는 너 INFP야? 아 진짜? 풍소는 CFP는? 아닌데 존나 호감인데 카페맨은 INFP였구만. 조만간 모이자. 너 할 일 뭐 다 됐냐?
너 이제 바이크 탈 수 있어? 카페맨? 시프피라 죄송합니다. 형이랑 타자. 어. INFP 되게 많네. 어. 시작 가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청라 24시 카페로 와. 하이 테이블. 거기 청라 인싸들 다 모이는 곳이더라. BJ들도 되게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이제 사람 만날 일 있으면 청라에서 만나도 될 것 같아. 만날 곳이 없어가지고 항상 내가 맥도날드만 존나 찾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있어. 어, 주영수 1시까지 온다던디? 1시에 오기로 했어, 애초에. 아, 안 붙여라. 아, 우리 차차가 또 밀릴국에 너무 고맙고. 추리닝 차차 고맙대잉. 노래 연습 중간 점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벌써 22일이면 이제 3일 뒤네. 12시 지났으니까 목요일입니다. 연습 좀 해라. 조리돌림 당하는 거 보기 싫다. 아이, 금방이지. 노래가 어려운 노래도 아니고. 솔까? 고맙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랄프랑 같이 밥 먹었었는데 그게 아직 소화가 다 안 돼갖고 이따가 주영이 오면은 똥이나 한번 싸고 가야겠다. 노래 던졌잖아. 뭘, 뭔 소리야. 노래 존나 잘하는데. 내 장르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 김범수 노래라든지 뭐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어. 목소리가 많이 갔다고? 아니야. 너가 못 봤다. 못 봤나 보다. 최근 거. 보아솔 노래야 올라가. 나 최근에 불렀다니까. 뭐 왜 이래 다들. 3옥타브 도까지는 도까지는 그냥 쫙쫙 뽑아내. 지금도 잘 뽑아내. 아, 고음 지를 때 예전처럼 막 완전 그런 게 안 나온다. 좋을 대로 생각해. 좋을 대로 생각해. 고 같은 거 말하는 거구나. 안 불러봤을 뿐이지. 부르면 나와. 컨디션 좋을 때. 맥켈리 노래 최근에 이제 막 뜨더라. 그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맥켈리 요즘 뜨더라. 랄프야 이별이라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저 지금 노래 안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이 노래를 하는 거는 지금 한창 바이럴 중이야. 한창 바이럴 중이긴 한데 제가 지금 조회수 추이를 다 봤는데요. 안 돼. 아직 그래 너무 약간 SNS 픽인가? 네 아직 안 돼. 이거 유튜브 지금 조회수 보면은 커버 조회수며 원곡 조회수며 답이 없어요. 아직 안 돼. 그러다가 확 뜰 거야. 확 뜨면 이제 그때 하면 돼요. 그때 하면 돼. 네. 알프는 지금 그거를 찾아내. 그 형 6시간 노래했던 날 있잖아. 예. 그날 했던 서쪽 하늘이랑 서쪽 하늘이요? 제가 다시 보기 그 댓글에다 남겨놓을게요. 서쪽 하늘이란 뭐야? 그거만 찾아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예. 날 닮은 너. 이거 이번에 그 안뮤소 때 이제 무대 서는 거 그거 하나랑 9월달 되면 이제 팬 그 축가 불러주는 날이라서 그때 내가 또 페이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해야지. 그래서 그 두 개 때문에 최근에 좀 노래를 많이 불렀어. 얼마 받냐고? 그걸 왜 물어보냐? 대답해줄 것 같냐 내가? 여러분들도 결혼할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페이 받고 해드립니다. 얼마인지 왜 물어봐? 에이, 20만 원 받고 하냐고? 너는 어떻게 구독도 한 애가 그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20만원에 움직일 것 같니? 나 잘났다고 막 떵떵거리고 지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나의 가치를 후려친다. 야 20만원에 내가 움직이면 내가 방송하지 내가 왜 움직이겠냐? 생각을 해봐라. 지인도 20만원 받고는 안 해 임마. 장난 빨고 있네. 내가 20만원 받고 거기까지 갈까? 김해인가? 별풍으로 선입금 해도 돼? 아 별풍으로 주지 마. 돈으로 줘야지. 그럼 방송이랑 관련 없으니까. 아 500만원은 500만원 주면 고맙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 20에서 500 사이. 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면 돼. 그 이상한 거에 또 꽂혔네 애들이. 얼마 받을까 과연. 얼추 비슷하게 저기 채팅 나오네 그래도. 25바 500언더다 얘들아. 놀랍게도 21만 원. 놀랍게도 21만 원이래. 맞아 나 21만 원이었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 축가 뭐 부름? 랄프야 정해준 노래 없지? 내가 알아 성공하는 거지? 네 성공인데 추천해주신 곡들이 있어요. 리스트가? 네 이거 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추천해줬어요 형 레파토리 중에서. 성신형 두 사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건 뭐 해주지. 네. 그거 두 사람으로 해. 그럼 두 사람으로 보지마 그 외에는 혹시나 뭐 두 곡 해줄 수
있으시는 게 아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허, 두 곡?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게 있었는데 그건 제가 전날 때 부탁이 점점 많아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서 제가 그냥 형 의견 안 묻고 그냥 제가 그렇게 수락했습니다. 예. 그래. 두 곡이면 42회 해야지. 두 곡이면 42 해야지. 아, 뻘하게 웃기네. 댓글. 아, 미친놈들. 아, 웃겨, 그냥. 뷔페는 아예 먹고 와야지. 결혼식 뷔페가 그래도 뷔페 중에 좀 상타치야. 야, 아무리 성대가 마탱이가 가도 어떻게 성시경에 두 사람 부르면서 뭐 성대가 삑사리가 나겠냐? 그럴 일은 없지. 블랙핑크 이번 노래 베넘? 아까 안 그래도 방송하기 전에 그냥 유튜브로 그냥 찾아서 봤어. 뮤비. 어, 난 노래, 이번 노래 진짜 별로더라. 어, 이번 노래 난 진짜 별로더라. 약간 YG 걸그룹 사운드는 예전 2NE1 때부터 난 그런 게 좋았어. 아, 빰바라바빠빠빠뽀라! 빠빠빠빠빠라든지 약간 어 그런 느낌의 사운드, 약간 좀 그 아마존 족장 사운드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인도 느낌 나기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난 좋더라고. 어, 무슨 느낌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도 알 거야. 2NE1과 블랙핑크의 노래 중에 그런 느낌들이 몇 개 있어. 어, 뚜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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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봄바야 같은 것도 괜찮고. 맞아, 약간 좀 그런 족장 사운드, 중동 느낌, 그런 게 좋더라. 몽골 흠이는 너무 간 것 같은데. JYP가 사실 근본, JYP보다 저 뭐야 불핑이 확실히 근본인 것 같긴 해. 열어줘라. 불핑이 보면은 그게 있어. 지금 걸그룹들이 불핑을 굉장히 많이 따라해. 불핑이 걸그룹들의 어떤 그 워너비 같은 느낌 같아. 그리고 멤버들이, 쩌리 멤버들이 되게 많잖아, 걸그룹들 보면은. 뭐 어떤 그룹 하면 누구 원툴, 예전에, 지금 이제 해체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수지 원툴, 누구 원툴 해가지고 나머지 멤버들은 받쳐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됐었잖아. 근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멤버 하나하나만을 봤었어도 그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 그치? 각자 할 일 확실하게 해주고, 뭔가 그 각자 멤버들마다 굉장히 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또 잘 키워낸 게 또 YG고, YG는 확실히 권위자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솔직히 불핑의 지수는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해. 지수는 확실히 보컬, 아니 목소리 자체가 좀 안 좋아. 지수를 하나 굳이 흠을 잡자면 목소리가 진짜 별로야.
그 지수 목소리가 나오면 항상 좀 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왜냐면 워낙에 제니나 저 누구냐 로제나 너무 사기급이라서 어 목소리 좀 진짜 이상해. 로제는 약간 날카롭기도 하고 되게 낭낭해. 나도 로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나도 불핀 중에 로제가 최고 같아. 안녕하세요. 발 안 들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죠? 죄송해요. 왔나? 하이! 포트게이! 응. 앉아라. 와. 어. 안녕하세요. 나 정확하게 여기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딱 6분 걸렸어. 6분 걸렸어? 응. 차 타고 왔나? 어. 어. 오늘도 좀 덥지 않았냐? 좀 더웠지. 맞아 맞아. 너 옷을 왜 너 오늘 평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왜 꼴보기 싫어? 아니. 왜 집 앞에 유사 좀 만나러 오는데 내가 꾸며야 아니, 돼? 아니 너도 서른인데 뭔가 애새끼 같다. 오빠 나 일부러 입은 거야. 왠지 알아? 이따 노래 약간 힙하게 하려고. 깊이 깊이 이렇게. 나 쑥스러워 이제. 아니. 네? 왜요? 확실히 동안이라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네. 응. 어 앉아 앉아. 왜 약간 찌찌골 보이는 그런 거 입고 올 거 그랬나? 에이. 내가 너한테 그런 걸 바라겠냐? 내 말이 나도 안 말해. 어. 어 나도 안 궁금해. 아. 오빠. 응. 나오니까 좋지. 그래 좋다. 안녕하세요. 집에 있다 바로 왔니? 어. 방송했어. 방송하고 왔어? 어, 안 하고 오면 오빠 혼날까 봐. 왜 혼나? 내가 뭐라고? 오빠 내 보호자 아니야? 진짜. 나 똥 좀 싸봐야겠다. 아, 똥쟁이. 어디까지 계시는 건가요? 솔방 보고 싶은데. 솔방이요? 아, 저요? 아, 오빠 솔방 보고 싶다고? 아니야. 저 빨리 하고 갈게요. 미안해요. 솔직해서 좋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송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 얘기 저번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다고요? 저 시작도 안 했는데요? 미안해요. 아, 왜 오붓한 시간을 제가 방해했나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오붓했는데 아 20달이 크크크기라니 27달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7명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놀래요? 방송 냄새 저번에도 맡았는데 왜 또 맡아요? 그러면 37달이 되나요? 저번에도 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했는데 27달이면 너무한 거잖아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말할게요. 어, 왜 이렇게 방송 무거워? 어 여러분들 뭐야? 방송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무거워요 방송이? 아 근데 진짜 무서워. 아 무거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아 안녕하세요 백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무거워요. 아 그만 좀 딱대라고요? 예? 왜 그 저 기죽여요? 여러분들 저 오빠랑 노래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죽여요 여러분들? 예? 손 씻고 오라고요? 아니 왜 기죽이지? 미안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시끄럽다고요? 미안해요. 택택대지 말라고요? 아, 6분 더 소중해요. 내가 왔잖아. 그래도 오빠 오라고 안 하고. 미안해요. 말 안 할게요. 10초만 입 닫고 있자고요? 알았어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우 재미없어. 어우 재미없다고요? 나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미없으면 진짜 어떡하지? 왜 오늘따라 이래요? 나 뭐 잘못했지? 방석에 고박죽하면 100개. 싫어요. 저 기죽어서. 옥텐 목소리 금방 택택다라고요? 나한테 왜 그래? 나 뭐해서 나 뭐 잘못했지? 아 저 진짜 뭐 잘못했어요? 옥텐 목소리 그만 떼그떼 거리라고. 이게 옥텐이면 장난이야 방방과해.
죽딱 치고 방석 냄새나 맡아 건물 세우고 싶으면 오늘 제 팀 시다시 이게 우리 인사법이야 그냥 그러려니 해 코트형은 내 거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주가 이게 우리 대공단 애정 표현이야 이해해 줘 저 애 낳았다고요? 어, 죄송한데 진짜 야, 죄송해 죄송해요 저 강아지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진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놈심 주영스트씨 대훈씨 보고 오늘 미스터리 해달라고 전달해주세요 미스터리요? 어 알겠어요 그거는 저 혼자 강아지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 홍현이 출산해서 그렇게 아 아우 재미없어 방금 그분도 재미없다고 전해주세요 홍현이 출산 나한테 그 재미없어 응. 재미없다고 전해주세요 방금 닉네임도 못 봤어요 죄송해요 목소리 크기 여기까지만 하라고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아우 재미없어 아닌데 아닌데라고요? 미안해요 주영수 다이어트 하자고요? 알겠어요 내일부터 3일간 조금 굶어야겠다 코트 보러 왔는데 똥 싸러 갔어요 주또가 뭐예요? 어? 깜짝이야 코트 나가라고요? 코트 화장실 똥 싸러 갔는데요? 긁으면 요요라고요? 아 굶으면? 어머 어. 근데 죄송한데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텐션이 더 좋으세요 아 진짜 제가 그래서 지금 쫄아가지고 노래를 못할 것 같은데요? 얘들아 슬슬 똥 싸고 나올 때 돼서 착하게 말하고 있는 척 하자 와 어 더 무서워 뭐야? 방금 되게 무서웠어 와 나 나올 때 됐으니까 좋게 말하자고 하는 거 진짜 나 야 이 개새끼야 와 뭐야 너무 무서워 어 박은우 설득이 안녕하세요 아까 뭐야 이게? 오늘 나한테 왜 그래요? 나 뭐 잘못했지? 이건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누나 이뻐요 어 뭐야 어 어 동영상인가? 이게 채팅창이 동영상 같아 어 뭐야 미안해요 왜 의학 죽이냐 의학 죽이가 뭐예요? 니들아 잘못한 거 없다고요? 어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 어 감사합니다 코트 내놓고 싶은데 코트 뭐 화장실 가는데 내가 어떻게 방법이 좀 예 너도? 아 왜 그런 말을 어떻게 무서운 말 하시네 눈소문씨 저번에 진하다고 해서 오늘 되게 약하게 하고 왔는데 오늘도 진하네요 다음에 더 역하게 더 약하게 해볼게요 네? 뭐하냐고요? 오빠! 어 나 뭐 잘못했어? 왜? 나 왜 시름받아? 왜 사람들에게 시름받아 나? 오빠랑 오붓한 시간 내가 방해해서 그래? 아니 내가 오빠한테 들이대서 그래?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뭐야 갑자기 변했어 뭐야? 주영 스트림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오늘은 소주 깔 거야 오늘 진짜 술 안 먹고 못 살겠다 오늘 이게 몰카야? 아니 뭘 몰카야 몰라 나도 나 잠깐 자리 비웠는데 너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라 주영 스트림 너무 이쁘세요 응? 아까 출산했냐고 했잖아요. 예원 닮았어요. 예? 예뻐요. 예뻐요는 뭐야? 우리 주영 게이 반가워요. 일단은 게이들 반가워요. 자주 합방해줘요 주영 스님. 방금은 가라면서요. 수고했다면서요. 귀엽다고요? 주영 스님 오늘 기대할게요. 하트. 어 기대 네. 기죽어서 웃을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는 업텐이라고 꿀보기 싫다고 목소리 좀 줄이라 했잖아요 나 왜? 나 왜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 저렇게 텐션 좋은 게스트 너무 좋다 주영아 응? 좋아서 그러는 거야 좋아서 뭘 뭐하고 왔다고? 그 뭐 친구 베이비 샤워 곧 출산이라서 베이비 샤워 응 오빠 그러면 이제 그 신부 친구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거야? 신부가 아니라 임산부 그 신... 그... 어어어 여자 그치 그치 어, 어. 어.
죄송한데 또 안내가 딱 보이네요. 아 죄송해요. 이거 나는 나 오빠. 야, 근데 문제가 있어. 아 뭐? 그 우리 노래하는 거 그거 있잖아. 연습을 1도 안 했어. 제가 하고 말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밥밥이라고. 그래놓고 나한테. 아니 근데 금방 해. 금방 해 금방. 오빠 근데 왜 나 BJ 주영스트라고 저장했어? 다 BJ는 다 BJ라고 해놨지. 어, 난 애칭해놨는데. 뭐라고? 코트게이. 코트게이로 해놨어. 어. 잘했다 야. 야 너가 그래도 파트를 짜 짰잖아.